아니, 여러분들, 샤워 야무지게 하고 왔잖아. 아니, 샤워 야무지게 하고 왔어. 잠시만요. 아, 밥 왔어요, 여러분들. 밥 먹읍시다, 여러분들. 기다려봐. 아니, 푸요리 아니라, 아니, 머리 좀 말려야겠다, 기다려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여러분들, 대성 티저 아시죠? 예, 네, 좀 약간 그거 따라 해봤습니다. 네. 깨우네. 너무 깨어나네. 식용유를 바른 게 아니라 에센스 바른 겁니다. 예, 식용유 아닙니다. 예. 밥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개운한데? 또 먹냐고? 아니, 또 먹는 게 아니라 오늘 첫 끼인데? 아, 오늘 저녁 방송 없지라고 하시는데, 제발, 여기, 오른쪽 밑에 밤 10시 합방 정상 진행 적혀 있잖아요. 예. 아, 맛있을라나? 자, 여러분들, 일단 우동 맛이 제일 중요해, 진짜로. 우동 맛이 제일 중요하거든. 쓰레기 좀 여기 한 곳에 좀 모으자. 일단 우동. 그다음에 떡만둣국. 이럴 거면 운동 왜한 거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너는 운동 안 하고 밥 먹는 거보다 내가 운동하고 밥 먹는 게더 건강하지 않을까?
TH레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조합이 왜 그렇냐고요? 왜? 우동, 떡만둣국 조합 얼마나 좋아? 아이 잘 먹겠습니다. 예. 우동 한번 먹어볼게. 어 맛있어 보이는데? 괜찮다. 아 괜찮은데? 떡만둣국 한번 먹어보자. 어? 아 떡만둣국은 진짜 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떡이 됐냐? 허허. 이거 안 되는데? 어. 탈락. 아 그러게 여러분들 우동에다가 김밥 시킬 걸 그랬다. 바보였다 진짜. 야구 개막해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야구 이제 개막이야? 토요일부터? 아 진짜? 아 벌써 개막이구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야구 이제 좀 약간 그 좀 흥미가 떨어졌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흥미가 좀 떨어져가지고 어 좀 안 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원래 나 야구 진짜 좋아했거든. 어. 야구 진짜 좋아했는데 나 좀 안 본 지 좀 오래됐어. 내가 지금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스타가 1, 그다음에 2위 축구, 그다음에 3위가 아 롤도 진짜 관심 1도 없는데. 3위가 없어. 1등이 스타, 그다음에 2등이 이제 축구. 어. 그거밖에 없어. 여친? 3위가 여친? 어 그런 느낌. 내 인생사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가 딱 지금 어 스타, 롤, 아 그 축구, 그 다음에 여친. 어 이렇게. 아 이대호 이번에 마지막 시즌이야? 아 그래? 아 그거는 부산 한번 내려갔을 때 한번 사진 야구장 한번 들려야겠다. 뭔가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 야구장 아 처음은 아니고 마지막 사진 야구장을 가지 않을까. 롯데가 우승하지 않는 이상.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추트레인 형님 이제 오셨잖아. 신세계로 오셨잖아. 그때 조금 약간 살짝 관심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또 관심 없어졌어. 강현이, 강현이 형 왔어? 형님들? 진짜? 나 몰랐어. 푸이그? 푸이그 그 설마 그 LA 다저스 푸이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LA 다저스 푸이그 말하는 거라고? 진짜? 뭐야? 아니 어떻게 왔어? 진짜? 좋네. 개 신기하네. 와, 씨. 뭐야? 푸이그가 왔다고? 우리나라 야구 미쳤네. 강정호는 어디 왔는데? 키움? 형님들? 진짜? 키움 왔어? 와, 뭐야? 이건 푸이그도 키움이야? 키움 개 세네? 아닌가? 재미없어, 여러분들. 내가 무슨 얄못인 줄 아냐?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아는데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재미없다니까. 와, 대박이네. 근데 너왜 이렇게 관심이 안 가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있어야 관심이 가. 맞죠,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에 진짜 정 떨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야구를 아예 안 보게 돼. 진짜로. 아니, 여러분들 야구에 정이 붙을 수밖에 안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롯데 맨날 꼴찌만 하는 거 보는데 그거 어떻게 그게 정이 붙어? 그리고 그뭐 강민호라든지 아니면 손아섭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스타 다내그 뭐야 계약도 못 하고 어떻게 정이 붙냐? 여러분들 묻힌대라고 하시는데 롯데가 잘했을 때 언제야? 로이스터 감독 왔을 때 진짜 완전 잘했었지. 이번에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5연패 한다? 이거 진짜 총장 사퇴해야 돼. 총장 사퇴하고 무이스터 와야 돼 진짜로. 무이스터 와야 돼.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제 총장직에서 내려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을 이제 안 좋아서 제가 사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나 총장 계속 하고 싶은데? 나 솔직히 말하면 총장 안 하면 내가 묻힌 데 관심 없을 것 같은데? 나 무조건 총장 하고 싶은데? 그럼 그런 느낌인가?
내가 만약에 진짜 오연패하고 이제 총장직에서 물러나고 내가 단장으로 올라가고 새로운 총장을 데리고 와야 되나? 은퇴하니까 똑딱이들밖에 없다고 펜스 높이 지윤 올려놨음. 남순이 형이랑 스트 형은 이사장인 이유가 뭐냐면 남순이 형이랑 스트 형은 뭐 엄청 열심히 하긴 하지만 프로게이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어 좀 약간 그 뭐지 좀 빡세. 그래서 이제 이사장 역할을 하는 거지. 스타를 프로게이머만큼 모르니까. 연보성은? 연보성은 이제 여러분들 진짜 그 총장 하다가 자기가 화병 날 것 같아서 이제 진짜 이사장으로 내려간 거고. 그래 그 그리고 연보성은 여러분들 이사장보다 어떻게 보면 말이 이사장이지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자체잖아. 와 근데 어저께 진짜 이기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 단톡방에다가 어 지수나 너무 짱 이렇게 남겼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아 기분이 너무 좋았어 진짜.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지수도 나 진짜 잘 영입했다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어 아니 지수 누나가 이제 좀 약간 이런 말하기 그런데 이제 틀이시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준 거지 짱 이거. 아 이거 아 못 먹겠어 이거 너무 그 뭐지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응? 아 진짜 여러분들 다음 주 끼기 전 무조건 이겨야 돼. 하, 이제 지는 거 그만해야 돼. 이제 진짜 5연패야 우리. 지면 5연패야 안돼 안돼 이거 진짜 안돼. 아니 철기 중대도 여러분들 5연패 하지 않았나? 형님들? 어? 철기 중대에도 5연패 하지 않았어? 거기도 5연패 시작해, 아, 3연패였어? 아, 거기는 3연패 시작이야? 어, 5패 맞지? 그니까 철기 중대 5연패하고 1승 한 거잖아. 그 1승이 어디였더라? 나 기억이 잘 안 나지? 아, 누구였더라? 1승? 아, NSU였어? 아, 그래? 와, 철기중대도 와, 좀 빡세했네. 5연패 맞다 5연패 아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도 5연패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기억하기로 5연패하고 2기가 탄생된 걸로 알고 있어. 내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5연패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형님들. 맞지 1기 때 5연패하고 이제 2기가 이제 탄생된 거 아니야? 그리고 2기가 지금 2승을 했잖아 맞지? NSU랑 JSA 잡았잖아 맞지? 아니다 JSA 아니다 우키키즈 잡았잖아. 우키키즈 NSU 우키키즈 이렇게 맞지? 와 철구 형한테 좀 약간 상담 좀 받아야겠다. 아 아니다 철구 형한테 상담 받는 게 아니라 기뉴다한테 상담을 좀 받아야겠는데? 어? 어떻게 5연패 참았는지? 와 씨. 아니 어떻게 5연패 참았는지 좀 상담을 좀 받아야겠는데 여러분들? 어 와, 씨.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거기는 저도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없어. 왜냐면 철구 형이 그걸 진짜 너무 잘했어. 지금도 난 신의 한 수라 생각하는데
그 버리사삐 그 처음 만들었을 때 진짜 비아냥 엄청 많이 당했잖아. 어 근데 난 그때 방송 안 하고 있을 때잖아. 못 하고 있을 때잖아 여러분들. 방송 못 하고 있을 때인데 어 근데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이 생각했단 말이야. 난 근데 뭐 미래를 내다보진 않았지만 저거 저렇게 되면은 나중에 벌삭비 했을 때 벌칙 이런 거 하면은 어 좀 약간 어 그냥 애들이 저도 야 좀 봐줘라 좀 봐줘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 아 진짜로 봐봐 여러분들 처음에는 벌삭비 다 안 하려고 어? 연병이란 연병을 하다가 지금은 어? 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지금 다 지금 철기중대 가고 싶어 하잖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여러분들 명문대야 명문대 진짜로. 아 내가 느끼는 내가 지금 스타대학을 이 지금 2개월 동안 하면서 느끼는 이 감정들을 지금 대학교 이걸 좀 적어 아 그 좀 프리뷰 해봐야겠다 여러분들. 아 프리뷰가 아니라 리뷰 리뷰구나. 아 쏘리. 자 꼴등 팀에 대한 다른 대학들의 생각 척척 없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웃기 퀴즈부터 여기에 대한 생각. 일단 조경은이 존나 못생겼다. 이거는 변화 없습니다. 예, 척척 안하고 말할게요 여러분들. 예. 일단 여기 웃기 퀴즈 같은 경우에는 조경훈이 존나 못생겼다. 하지만 조경훈이 웃기 퀴즈에서 영향력은 굉장히 높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웃기 퀴즈 올해 플레이했을 때 좀 위기가 찾아왔지만 예. 위기가 찾아왔지만 조경훈이 이제 유수 시스템을 통해서 예, 뭐 한유주 그리고 뭐 수비 그 다음에 뭐 땡지 세야 안양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영입을 함으로써 두치와 뿌꾸님부터 함으로써 이게 진짜 리빌딩이 야무지게 잘 됐다.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조경훈이 웃기퀴즈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기가 내가 봤는데 애들끼리 친해.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순수한 그 감성이 있어. 그 웃기퀴즈만의 감성이 있어. 그 순수한 웃기퀴즈만의 감성이 있어. 그리고 이게 그 좀 이끌어주는 사람이 중요하거든. 이끌어주는 사람이 좀 중요한데 상문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로 이제 이끄는데 이제 보라 쪽에서는 이제 안양이가 야무지게 이끌고 있어서 여기는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다. 여기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감성여대랑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느낌이다. 예, 여기는 감성여대 여기는 말할 게 없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진짜 리얼 100% 순기능. 여기만 한 데가 없음. 레알 여기는 진짜로 100% 대학의 순기능이다. 정말로
멤버 하나하나 너무 다 좋고, 그 다음에 짜임새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총장 김유난 왜 잘하냐? 여기는 총장 김유난 자체가 워낙 유쾌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총장 분위기에 따라 다 달라져요. 여러분들 총장 분위기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김유난이 워낙 유쾌하다 보니까 여기 자체가 너무 유쾌해. 진짜로 진짜 너무 유쾌해. 그리고 유난 형이 이제 좀 약간 나쁜 억으로 있고 이러면은 이 형이 유하게 잘 쳐내. 뭔 말인지 알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휘둘리지도 않고 다 쳐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왜 기준을 너희들이 그걸 하려고 하냐. 우리는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약간 유하게 잘 하고 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의 100% 순기능을 다 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단점이 있다. 뭐냐? 자, 그리고 이제 염석대 여기.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염석대 때문에 이제 스타 대학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여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왔다. 가몰입의 끝판왕.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제 대학을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재밌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여기 교수들 멤버 묻혔다. 일단 연보성, 정윤종, 유영진, 조기석, 이영아, 원선재, 라박이형, 전재민, 그 다음에 소윤이 누나, 그 다음에 어제 태경이 형까지 다시 옴으로써 여기 교수들 이름값이 묻혔다. 묻혀버렸다. 여기는 진짜 개묻혔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좀 단점이, 어떤 단점이냐, 이제 자태랑 그 다음에 이제 태학이 좀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진짜 찐타들만 받는 찐타들만 받는 그런 느낌이다. 정말로 자태랑 태학이 좀 많은데 찐타들만 받는, 그러니까 이제 찐타 아니면 나가라. 찐타 아니면 안 받는다. 여기는 그래서 완전 그냥 리얼 찐타. 완전 리얼 찐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도끼가 부러져 있다. 학생 한 명 한 명 다 한 명 한 명 다 도끼가 부러져 있다. 진짜로 그게 느껴진다. 그게 느껴진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니 자태랑 태학이 많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아니 따라올 수 없으면 알아서 나가라.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아니 못 따라오면 나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너무 좋지 않나. 진짜로 알아서 나가도 된다. 뭐 안 말린다 이런 느낌이라서 서로서로 좋은 시너지 엄청 날 수 있다.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이제 좀 약간 멤버를 보자면, 진짜 코치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정말 알짜배기 코치들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원선재를 좀 뽑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소윤이 누나. 진짜 완전 알짜배기다. 정말로 이제 모든 시간을 다 갈아 넣으면서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정말 이 둘은 어떻게 보면 다른 대학교 코치들과 비교해봤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네요. 제가 코치들 1티어를 뽑자라고 하면 염석대에서는 원선재랑 이제 소윤이 누나가 좀 야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다 십진타에다가 이제 도끼가 품어져 있어. 에공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진짜 스진녀야. 이 사람이 진짜 스타를 좋아해. 스타를 진짜 좋아하고 레드도 맨날 돌리고 진짜 스진녀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스진녀 이렇게 딱 봤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보자면 1순위가 나는 에공, 그 다음에 2순위가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스진녀, 아니 그리고 3순위 연달엔지님 이런 느낌일 것 같다. 자, 그리고 바스포드 여기 교수진 네임드 묻혔다. 그냥 개 묻혀버렸다. 여기는 일단 총장 도제우부터 시작. 뭐야 저 새끼. 여러분들 저런 새끼들 어차피 여러분들 다 블랙이니까. 예, 미친놈들이네요. 예, 도라이들인가. 여기는 일단 교수진 네임드가 개 묻혔다. 예, 이름값만 보면 여기만한 데가 없다. 도재욱, 이재동, 짭재, 임진무, 진영아, 그 다음에 이제 배병우 까지 여기는 진짜 개미쳤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약간 갈아넣는 사람 중에서 좀 이렇게 봤을 때 이 배병우님이 진짜 알짜배기 코치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그 이제 코치분들 중에서는 이 배병우님이 진짜 야무지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테란 쪽에서는 이제 진무기 형이 묻혔다. 정말로. 왜냐면 진무기 형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묵사트라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약간 개묻혔다. 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그 네임드, 그러니까 학생들 네임드가 너무 커서 좀 휴학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생겨났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옥규가 여러분들 좀 약간 스타를 완전히 갈아 넣을 순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만식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깨방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야 자퇴를 결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그 메이저 BJ들이 좀 많아서 스타를 아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한정적이다.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 한정적인 거를 이제 영입으로 통해서 이제 좀 보완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이제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유복실님이다. 유복실님이 보니까 제가 게임하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 정말 야무지다. 4티어에서 이제 그 스포방 승률이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복실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야무진 학생 중에 학생이 아닌가. 정말로 진짜 이, 그, 다른 학생들이 봤을 때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학생이 아닌가.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익규, 그 다음에 오리.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예, 승률이 안 좋아요. 예, 승률이 굉장히 안 좋은데, 감스트 형 입장에서는 개빡칠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여기 이제 총장이었다? 쟤네들이 뒤졌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가 이제 저렇게 나댄다. 예, 바로 진짜 농담 안 하고 똥방구 계속 먹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100시간 동안 그냥 붙잡고 그냥 스타만 시켰을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센 이유가 있다. 왜냐? 교수들도 너무 세고, 그리고 학생들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 난 에스카님 실력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로. 왜냐면 에스카님 바이오닉을 하는데, SK테란을 하는데, 잘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너무 좀 괜찮다. 정말로. 여기 에스카, 제가 봤을 때 여기 에이스는 누구냐? 에스카, 유복실, 그 다음에, 무찌님도 진짜 좀 괜찮고, 4티어 테란 중에서 굉장히 괜찮고,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저티어들이 이제 조금 약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저티어 약한 거를 이번에 이제 양양님, 예, 양양님 제가 그 6티어 저그 중에,
이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약간 잘하는 선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더 괜찮아졌다. 그리고 이제 라미 선수도 이제 좀 봤는데 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6티어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저 티어 이제 좀 약간 그 발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수진 라인업이 미쳤다. 진짜로 모르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다 알아야죠. 일단 여기는 일단 학버드. 하하. 여기. 여기 개노다. 진짜 딱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개 노답이다. 왜 노답이냐? 여기는 교수 새끼들이 열심히 안 하면서 학생은 열심히 하길 바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로. 정말로. 아니, 왜냐면, 이경민 이 새끼는 맨날 학생 새끼들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이지랄하고 앉아있는데 지도 열심히 안 하면서 왜 도대체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안 하는지 강요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정말로 진심으로. 아니 난 얘가 도대체 열심히도 안 하는데 지가 열심히 안 하는데 왜 다른 학생들 보고 열심히 안 하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다 내 말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나서 남들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교수들이 열심히 해야지 학생들도 따라온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학생들 한 명씩 한 명씩 알짜배기입니다. 예, 뭐냐, 일단 숲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게임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실력 느는 것도 봤는데, 예, 변현재 거의 원툴이죠. 예, 변현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원툴인데 얘의 이제 단점이 있는 게 변현재의 플레이는 프로게이머들도 못 따라한다. 근데 그걸 계속 따라하려고 하는데 따라하지 마라. 너는 진짜 딱 보면 그냥 오메킴이랑 똑같다. 왜냐면 손속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오메킴 걸 배워야 된다. 오메킴이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오메킴 존나 잘해. 진짜로. 아니 오메킴 진짜 잘한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아니 이거 저평가돼 있는 선수야. 진짜로. 아니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숲부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너무 잘하는 거. 그러니까 변현재는 잘하는 걸 뛰어넘어서 걔는 손이 15개야. 걔는 진짜 피지컬로 게임하는 건데 걔 따라하려면 가랑이가 찢어져요. 그 가랑이 안 찢어지려면 정말 고사리 손으로 정말 느긋느긋하게 하는 오메킴을 따라 해야 된다. 오메킴이 진짜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 오메킴이 신기하게 잘해. 신기하게 잘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숙부가 오메킴을 따라하는 게 진짜 이게 좀 좋다. 자 그리고 레이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못 봐서 이제 패스를 하고 효딤 이 진짜 효딤이가 정말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 학생입니다. 왜냐? 이게 리더십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방송감도 좋고 이쁘기도 하고 굉장히 진짜 효딤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범이 되는 그런 선수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쪼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다스에서 이제 이번에 왔죠. 미다스에서 이번에 왔는데 굉장히 잘 영입을 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장, 예, 이쁩니다. 예,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이제 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살살 녹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야무지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 류아가, 예, 저는 진짜 여기 어떻게 보면 학번 학생들 중에 이제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제 방송감이면 방송감도 굉장히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적으로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 들면서 이제 학버드의 완전 성골 유수가 아닌가
좀 약간 바르셀로나 치면 이제 보얀 크르치키치가 될지 아니면 메시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두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영입했다. 바스포드에서 이제 자퇴를 당하고 나서 이제 하퍼드로 오게 됐는데 여기서 너무 잘 영입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쁘다. 이쁘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도 너무 이쁘게 말을 잘한다. 좀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무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자퇴를 했죠. 여러분들 자퇴를 했는데 이제 좀 약간 피셜을 보러 보니까 스타를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종겜식으로 이제 가끔씩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좀 약간 들었었는데, 이 무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약간 옆에서 이제 좀 3자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자기 실력에 대한 이제 현타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무브를 좀 약간 이해를 합니다. 뭘 이해를 하냐, 이게 똑같이 연습을 하더라도 이경민은 이제 스파키즈 때 하나를 가르쳐주면 세 가지를 할 줄 알아.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도 몰라. 더 태워야 돼.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기 그 이승훈 형이 이제 이경민이랑 나랑 둘이 동시에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경민은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응용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실력이 떨어지는, 예, 이제 그 거기서 오는 현타가 저는 이제 무무에 대해서 진짜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저 맨날 울었거든요, 진짜로. 스파키즈 숙소에 있을 때 맨날 울었거든, 진짜. 왜 맨날 울었냐면 해도 안 되는 거야. 얼마나 해도 안 되냐면, 남들보다 일찍 2시간 일어나고, 남들보다 2시간 늦게 자도 안 되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서 나에 대한 현타가 너무 오는 거야. 오늘은 잘하겠지 해더라도, 하루 왼종일, 여러분들, 저희는 3군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 다 랭킹전을 돌았는데, 그 죽음의 랭킹전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꼴찌를 하게 되면, 그 꼴찌 앞에 있는 사람이랑 새벽 6시까지 계속 게임을 해야 돼. 근데, 꼴찌를 안 하면 1등으로 이제 랭킹전,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1등하면 빠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한 14명에서 시작하는데 난 14명 다 남을 때까지 계속 랭킹전을 도는 거야. 맨날 꼴찌니까. 그래가지고 랭킹전을 1시에 시작하면 아침 7시에 끝나가지고 나 맨날 7시에 자가지고 기상시간이 9시야. 그 생활을 한두 달 넘게 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겠더라고. 오늘은 꼴찌 하지 말아야지. 두 달 동안 꼴찌했어. 한 번도 빠짐없이. 잠 두 시간 자면서. 그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현타가 너무 오는 거야. 맨날 울었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무가 좀 약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근데 이거 제가 좀 조언을 해주자면, 나도 무무처럼 접었단 말이야. 너무 재능이 없으니까 나도 이거 프로게이머 이거 안되겠다, 이거 나 도저히 안돼, 나 이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도 접었어. 그때 접고 나서 굉장히 속이 후련하더라. 진짜 속이 너무 후련했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런 말이 있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잡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거다. 잘 접었다. 그런 생각이 듭네요. 근데 하나 이 잘 접었다의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 죽을 만큼 노력하고 나서 안 되면 접어야 돼. 이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왜냐면 난 죽을 만큼 노력해서 안 돼서 접었어. 진짜로. 죽을 만큼 노력하고 나서 진짜 안 되면 접어야 돼. 이건 확실한 거야. 진짜로. 왜냐면 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 예선 못 들으면 진짜 네가 죽는지 내가 은퇴하는지 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때 하루에 1시간씩 자면서 한 달 동안 연습했어. 그래서 예선 뚫었었어. 처음으로 프로게이머 예선 뚫었었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 진짜 하면 되는구나. 나같이 이렇게 무재능도 노재능도 하면 되는구나. 정말로. 와, 진짜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 그러고 나서 두 달 뒤에
또 똑같이 재능이 또 없는 거야. 그래서 접었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게 좋지 않나, 무무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수 이제 4명을 영입했죠. 유수 4명을 영입했는데 유수 영입 굉장히 잘했다, 핫보드. 핫보드 굉장히 잘했고 좀 약간 앞으로 유수분들이 어떻게 할지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여기 핫보드 이제 교수분들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김학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로는 굉장히 박수를 쳐줍니다.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김학수는 정말 이 총장 중에 능력 있는 총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기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저 티어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잘해. 그렇기 때문에 또 탱커도 알아서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감도 요즘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김학수 어떻게 보면 총장 중에서 좀 진짜 S급 총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경민 이 새끼가 문제야. 내가 봤을 때 핫버드는. 진짜로.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찡찡거려, 얘, 진짜. 어? 아니, 왜 이렇게 찡찡거려? 니가 열심히 하고, 진짜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라 그래.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아니,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냐, 진짜. 자, 그리고 윤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위치에서 알아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라고 이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제 근본 자체가 게으름 원탑 중에 원탑인데 핫보드 하면서 좀 그게 많이 고쳐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핫보드에서 오메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진짜로. 핫보드에서 오메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 김학수가 할 수 없는 그 이제 좀 약간 응집시키는 그런 능력이 오메킴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른 코치들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제 말은 못하겠는데, 이경민 이 새끼가 고쳐져야 된다. 이 새끼 진짜 왜 이렇게 찡찡거리냐, 진짜 존나 패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만만형님 같은 경우에는 학버드의 최고의 영입니다, 정말로. 이 진짜 만만형님 같은 경우에는 한다면 하는 남자야,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지원이라면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라면 컨텐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재단 이사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버드는 뭐가 문제다? 이경민이 문제다. 예. 자, 그리고 이제 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개처발렸죠. 근데 CP랑 하면서 하기 전에도 느낀 건데, 여기 멤버들이 알짜배기야, 진짜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멤버들이 지금 보면 티어별로 잘하는 선수들이야, 진짜. 티어별로 좀 잘하는 선수들이고, 특히 다혜님이 정말 잘해, 진짜. 4티어 쩌구 중에서 제가 알기론 최상위급 4티어 쩌구인데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진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제 학생들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가 벤츠다. 왜냐, 얘는 진짜 그 추의 정확한 그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 컨트롤이면 컨트롤, 생산이면 생산, 그 다음에 승부욕이면 승부욕, 이걸 다 가지고 있다, 정말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야무진 애가 벤츠가 아닐까. 그런 추의 정석이다. 배추의 정석이 바로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블랙워크 벤츠다. 그 다음 에스카님, 이렇게 종족별로 이렇게 있다.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CP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말들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총장님은 나는 너무 리스펙한다. 상남자 중에 상남자. 정말 이 진짜 CP는 박재혁 아니었으면 이미 해체됐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휘둘리는 게 없고 결단도 너무 좋고, 정말로 이 학생들이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너무 좋고 정말 너무 야무지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내조를 하고 있는 서윤, 내가 봤을 때 여기
진짜 핵심 멤버만 딱 이렇게 그 얘기를 하자면 박재혁, 서윤, 예훈님. 박재혁, 서윤, 예훈님. 이 영재님까지 정말 여기가 야무진 라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멋있다. CP 계속 응원합니다. 정말 제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는 진짜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CP 응원합니다. 아 갑자기 학번에 이겸이 개빡치네. 자 그리고 여기 파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실력적으로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세요. 진짜로. 예. 아니 진짜 너무 세요. 왜 세냐면 여기가 학생 한 명 한 명당 잘하는 선수들만 모였어. 진짜로. 여기 학생 한 명 한 명당 잘하는 선수가 모였는데 여기가 왜 잘하냐. 팩트로 조지겠습니다. 여기 테란이 없어. 진짜로. 여기 테란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그랑 프로토스만 있어요. 저그랑 프로토스가만 있고 영 테란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엔트리 짤 때 좀 편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예, 여기 테란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티어 테란이 굉장히 좀 힘든데 그 저 티어 테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고 티어도 테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금 약간 엔트리 짤 때 굉장히 편하다. 근데 상대도 테란이 없기 때문에 상대도 엔트리 짜면 편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학생들 티어별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모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좀 실력적으로 좀 좋은 사람. 학버드는 테란 많으나요 여러분들. 예, 학버드는 경짱, 해리, 그 다음에 지두둑, 쪼이님까지. 예, 여기는 테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억가는 하지 마세요. 학버드는 이경민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약간 그 뭐야 굉장히 그 학생들이 굉장히 좀 약간 진짜 너무 실력적이 실력적으로 좋다. 굉장히 실력적으로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파이에 대한 이 공로는 예, 박수쳐서 예, 마땅합니다. 네, 예,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파이스트가 왜 파이스트냐라고 했을 때 이 진짜 이 파이가 정말 이 야무지다. 예, 진짜로 정말 야무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교수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이제 건버거가 이제 나갔죠, 여러분들. 예, 이번에 이제 좀 약간 건버거가 나갔는데 건버거가 이제 나가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대학교 이제 코치를 이제 좀 약간 그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건버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진짜로 솔직하게 이제 좀 말씀드리면 다른 대학에서 이제 건버거 나왔다고 해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다르다. 왜냐? 지금 코치가 너무 없다. 코치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몇 달 전이었으면 건버거 FA 됐다? 어쩌라고 이거였어. 근데 지금은 코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건버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야무지다. 왜냐면 얘 그 뭐 이제 좀 약간 잘 가르치고 좀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애가 좀 약간 야무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상황을 바꿨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철기중대. 철기중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제가 야 최고의 대학이 어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전 철기중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철구 그 자체만으로도 예, 존재해서 이제 좀 약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최고의 대학이 어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철기중대다 라고 하는 이유 철구가 있기 때문에 예.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철기중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철구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거 웬걸? 시청자가 많이 찍히네? 철구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라? 이게 시청자가 왜 이렇게 많이 찍히지? 와 이거 야무지게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철기중대가 짱이지 않나. 왜냐면 이 사람 체급에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준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뉴다 같은 경우에는 철구에 부족한 점을 정말 완벽하게 100% 다 메꿔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뉴다의 이 존재만으로도 철기중대는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이제 가족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철기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가 이제 철고면 엄마가 이제 기뉴다다. 예, 인중이 좀 넓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좀 약간 그 철구에 부족한 점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기뉴다지 않나. 아,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중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아서 굉장히 좀, 약간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풍 빨 때는 풍 빨아주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윤중이 형 장점이 뭐겠습니까? 굉장히 사람이 유쾌하지 않습니까? 그 유쾌함을 합방이면 합방, 아니면 개인 방송에서 이렇게 좀 약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약간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교수 라인이 야무지다. 일단 김지성 조일장 말도 안 됩니다. 예, 인성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실력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애정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야무진데 정말 알짜배기 교수를 뽑자면 저는 여기 푸발이가 좀 야무지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푸발이가 굉장히 야무지고 그다음에 사태도 굉장히 야무지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얍삽이는 이제 좀 누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명찰을 보고 알았는데, 예, 얍삽이는 이제 진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건우기는 이제 키가 크다. 예, 자 그리고 고도준 씨는 이제 나를 닮았다라고 한다. 예, 이런 느낌. 예, 자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 라인업을 이제 좀 약간 보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김성태가 묻혔습니다. 왜냐? 솔직히 이제 좀 약간 메이저 BJ분들 이제 학생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완전히 스타 갈기 어려운데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요. 아니, 이만한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스타만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득 볼 것도 없을 텐데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 철기중대 어떻게 보면 학생 오브 학생은 이제 김성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예. 그리고 실력도 여러분들 없는 게 아니야. 길거리 테란 넘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화덱 같은 경우에가 이제 길거리 테란으로 불리고 있는데 원조 길거리 테란 이제 김성태. 지금 어저께라다. 웃기기즈를 보시면 길거리 테란 완전 이렇게 해주면서 2승 챙겼지 않습니까? 예. 가슴으로 하는 테란, 가슴으로 움직이는 테란으로서 실력도 어느 정도 좀 뒷받쳐주면서 이제 또 철기중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야무지다라는 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학생 라인을 보면 일단은 이제 마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교 역할도 하면서 이제 학생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베님이 굉장히 진짜 사람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역시 점프로답게, 예, 그런 이 점프로 마인드가 너무 보기 좋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핫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얼굴이 버근 줄 알았어요. 예, 진짜로 이게 머리가 굉장히 이게 좀 약간 말도 안 되게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돼 있길래 전 합성인 줄 알았는데 합성이 아니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한인인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정말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철구의 입장에서 제가 철구 형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구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학생 한 명씩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전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 약간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구의 입장입니다. 철구 핫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슈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예. 이슈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핫바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채한이 씨도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뭐 이슈나 이런 거 안 만들어줘도 알아서 연습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1승 카드이기 때문에 채한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예. 방송 쪽으로는 이제 조금 약간 그거라도 실력적으로 너무 잘하니까 이게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야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벌레 먹일 때나 이럴 때 타격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아할 겁니다. 예, 왜냐면 리액션이 거의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개그 콘서트 전성기 시절 넘어가 진짜로 미쳤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실력도 되기 때문에 야미 카드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제 학생회자 김성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여기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야무집니다. 예. 자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어그로의 왕이지 않습니까? 예, 어그로의 왕인데 합방할 때면 합방,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뭐 디코면 디코, 완전히 이제 굉장히 괜찮은데 이번에 적으로 이제 종변을 했습니다. 철구 형 입장에서 완전히 좋습니다. 왜냐? 얘를 실력적으로 기대 1도 안 해요. 얘를 실력적으로 1도 기대 안 하는데 이제 저그 합숙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그 합숙을 하는데 뭐야 좀 약간 저그 합숙할 때 아 진짜 이게 좀 약간 그 방송적으로 좀 나랑 케미 맞출 사람 없었는데 토마토가 종변을 함으로써 저그 합숙 때 이제 토마토랑 티키타카 하면 되니까 예
굉장히 좀 약간 철구형 입장에서는 토마토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철구형 입장에서 진짜 목소리 존나 웃기네.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진짜로. 자, 그리고 하누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합방할 때 굉장히 잘해요. 예, 진짜로. 하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방할 때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시키는 거 알아서 다 해요. 예, 시키는 거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타격감이 묻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파순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그로도 이렇게 좀 잘 하고, 그다음에 합방 때도 이렇게 좀 약간 타격감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읍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죠. 예, 진짜 애가 여러분들 센 캐릭터만 다 있다면 그 순한 캐릭터도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그 순한 캐릭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읍지가 아닌가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덕구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철구 입장에서 제일 학생 중에서 김성태 다음으로 누가 제일 정의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덕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엔돌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뭐 스타면 스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미친 게 이제 합방에서 이제 좀 약간 진짜 이런 말씀 좀 드리기만 하는데 비주얼이 너무너무 사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저 완전히 미쳤지 않나 라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소룡은 제가 봤을 때 개인 비서입니다 거의. 예, 그런 느낌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철구의 입장이었고요. 이제 저의 입장을 좀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토마토 이제 종변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조리돌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뭐야 뭐 이제 팬코가 좀 불탔었었죠. 예, 뭐 씨발 토마토 니가 뭘 해갔다 토마토를 해가지고 왜 욕을 처먹이냐. 그래서 예,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사과를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는 족가시고요. 예, 사과를 왜 드립니까? 아니 이 새끼는 내가 좀 실망한 게 뭐냐면, 내가 아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뭐냐면 저기 뭐지? 처음에 철기중대랑 이제 무친대 이렇게 했을 때, 아니 나는 얘를 너무 좋아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얘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얘가 철기중대 갔을 때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나한테 약속을 하고 간 거야. 아니 근데 가가지고 왜 열심히 안 하냐고. 왜 열심히 안 하냐고. 아니 얼마나 좋은 기회야 진짜. 열심히 했다고요? 맞아요? 아니 더 열심히 해야지 씨.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어? 철기중대 찐타로 간다고 했으면서 갔잖아.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종변을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철기중대 입장에서 뭐 우리가 뭐라 할 겁니까? 철기중대에서 오케이 한 건데. 근데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이거 아무도 뭐라 안 해.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종변했다고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피해줘? 아니잖아. 피해를 받는 거는 철기중대에서 조금 약간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왜냐면 대학대전을 못 나가기 때문에 토마토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종변을 했지?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 어제 보니까 새벽 늦게까지 레도 돌리고 있더만 적으로. 그런 거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아무도 뭐라 안 한다. 정말로. 진짜 그런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는 더 열심히 해서 좀 제발 욕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여자 BJ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토마토인데. 자, 그리고 NSU. NS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남순이 형이 이제 NSU 차리고 나서 이제 좀 설렁설렁하다가 빤스러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 묻혔다. 난 이 사람의 좀 성격을 좀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정말로. 왜냐면 나 이 사람 이렇게까지 책임감이 있을 줄은 몰랐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뭐 NSU는 진짜 남순이 형이 정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묻혔어. 여기 분위기가 그 나름 특유의 이제 그 정말 그 유쾌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그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
진짜 여기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 라인업이 묻혔다. 변현재, 김민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열, 몽군, 이성은, 전태규, 원지훈, 윤수철, 뭐 스틱님, 그 다음에 만도호성님, 다리님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진짜 교수들이 약간 미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현재를 이제 완전 미쳤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현재도 현재 잘하고 있지만, 저는 이 원지훈이, 예, 원지훈이가 좀 약간, 좀 약간 코치들 중에서, 이 염석대랑 이제 좀 약간 그, 원선재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토스들을 굉장히 잘 가르치고, 전략도 굉장히 잘 만들고, 예, 원지훈이가 좀 약간 진짜, 야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그리고 전태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총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태규 씨를 굉장히 잘 알아요. 예, 굉장히 잘 아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도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NSU 하면서 책임감이 좀 많이 늘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스파키즈 때 없는 책임감이 NSU 가서 생겼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이제 학생들을 좀 약간 면모를 좀 보자면, 여기 학생들 한 명씩 한 명씩 정말 야무진데, 진짜 야무진 사람은, 난 계속 얘기하지만 하윤님, 하윤님이 진짜 야무지다. NSU 선골 유수로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정말 실력적으로 일취월장한 모습 보여주면서 너무 잘하고 있다. 정말로 선골 유수지 않습니까? 지금 NSU에서 이제 승률 개인 2위까지 올라오면서, 저 이게 블랙워크 그 다음에 이제 답부도 성적이, 대학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쓰리펀치가 굉장히 야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잉님 진짜 잘합니다. 예, 우잉님 잘해요. 잘해요. 정말로. 우잉님 잘하고, 그리고 샤코타임님도 말할 것도 없다. 예, 야무지다. 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아킬레스건은 뭐냐. 바로 이제 세리가 조금 아킬레스건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대학대전, 예, 나가서 CP전 때 세리가 이겨주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완벽하게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NSU 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수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주설이다. 예, 이 망구가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 하다가 이제 롤로 빠스러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능 들을 게 없지만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에, 호감 그 자체다. 호감 오브오고합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에. 자, 그리고 이제 J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약간 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명훈이 형이 탈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호님도 탈퇴하게 되면서 좀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 이슈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총장, 이제 다시 올라온 이제 총장님 이재호님이 결승전을 감으로써 분위기를 환기시켰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이재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 결승전 ASL 결승전 가면서 환기를 시킨 게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조세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얘기하자면, 왜 계속 퇴학을 당하면 여기로 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량이도 여기 갔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세희까지 있으면서, 예, 성예량, 강세희, 예, 여기에 다 들어갔다.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이슈가 좀 많은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진짜 그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강민영님이 이제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대학교를 이제 JS에서 그만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지가 좀 숙제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교수진들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알짜배기다가 누구냐? 김범수님이랑 그 다음에 영웅이다. 예. 토스 쪽은 김범수가 야무지게 잘 맡고 있고, 그 다음에 테란 쪽은 영웅이가 좀 잘 맡음으로써 여기 좀 약간 교수 라인업이 정말 알짜배기는 이영웅, 김범수가 아닌가.
그리고 윤진규 저그까지 야무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이슈들이 조금 많은 게, 꼬니북인 같은 경우에는 저랑 동갑인데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스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NPL 시즌2도 나왔던 사람인데 실력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 실력이 많이 줄었던 걸 줄은 거를 자존감을 좀 높여서 자신감을 좀 높여서 다시 올릴 필요가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8티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루리님 이렇게 수혜님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세이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좀 약간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셈으로써 저 티어 라인이 굉장히 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JSA 같은 경우에는 시조세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대학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죠. 여기는 개노답대학교입니다. 왜 개노답대학교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진짜 염석대의 뭐 10배 매운맛을 보여준다고 하더니 번복을 존나를 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진짜 뭐 안 따라오는 애들은 뭐 다 자란 다고 하더니 한 명도 자르지 않고 그냥 본부만 존나게 하고 있는 개 노답 대학교다. 그리고 이제 인원수는 존나게 많으면서 거의 진짜 어떻게 보면 무인도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그 이제 마종대를 이제 인수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마종대에 이제 김정우 김경모 빼면 그냥 아마추어 레기 새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애들만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이제 자퇴나 이제 퇴학당한 애들도 이제 구성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뉴스가 한 명도 없으면서 개 노답 대학교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페가 이제 유일한 추, 트아리면 같이 이제 유일한 추인데 얘가 추가 아니라 그냥 이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반추다. 그게 무슨 뜻이냐? 추는 추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추 경기력 보여줄 때도 있고 갑자기 여자 경기력을 보여줄 때도 있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상에 이제 치료에 전념함으로써 이제 좀 약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교수 라인업을 좀 보자면 다 노답이다. 예, 하지만 이제 좀 약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번에 좀 약간 진짜 어떻게 보면 별비랑 이제 목글모니가 이제 영입이 됨으로써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이 좀 빗나가지 않길 바라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 노답 대학교다. 그냥 총장만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다. 미친 대학교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대학교를 봤을 때 정말 제가 너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좀 약간 교수 코치분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다 모든 걸 좀 다 봤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좀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순위를 매기자면, 제 개인적인 순위를 매기자면, 예, 1위 철기중대. 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위 철기중대, 그 다음에 2위가 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진짜로 전 2위가 캄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대학의 순기능을 정말 100%라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예, 철기중대, 그 다음에 캄성,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꼴찌 대학교는 누구냐, 무친대다. 예, 미친 새끼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버드는 이경민이 문제다. 예. 이경민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또 롤 멸망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41점이다. 41점 정글인데 이게 좀 약간 진짜 이게 이경민이 문제다. 이 이경민이 이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 이경민 문제다. 예. 안 나가요? 아, 그래요? 못 나가구나. 그러면 이경민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안 나감으로써. 예. 자, 그리고 이제 토마토. 철기중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내가 애정하는 여자 BJ로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잘 되라. 잘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계속 그러냐. 잘 되라. 정말로. 근데 잘 됐다. 90만 개 받았으면 잘 된 거지. 더 잘 돼서 100만 개 받아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토마토 이경민 걱정할 바에 묻힌 데나 걱정해라.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너나 잘해라. 이게 내 결론이다. 이경민 13원급 했다고요? 이경민 13. 토마토는 몇 원급 했는데? 아 근데 내가 다른 대학교도 좀 다 빠삭한 이유가 다른 대학교도 솔직히 말하면 다 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묻힌 데처럼 이렇게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훑어는 다 보거든. 왜냐면 다른 대학교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대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약간 카피할 거 있으면 카피할 수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다 보고 있거든 여러분들. 예. 정말이야. 왜냐면 안 봤으면 이제 다른 교수들 알짜배기들을 몰라 여러분들. 왜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다 보고 그랬거든.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 건 잘 안 봐.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코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그거는 봐. 왜냐면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가르치는 거 이렇게 좀 약간 봤을 때 좀 J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영웅님이랑 그 다음에 김범수님이랑 그 다음에 이제 윤진규님을 가르치는 걸 좀 봤는데 좀 약간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막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저렇게 잘 가르치면 좋겠다 저렇게 가르치면 좀 좋겠다 라는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NS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훈이가 가르치는 것도 봤거든. 다른 토스들 가르치는 거 봤는데 와 진짜 저렇게 가르칠 수도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선재 같은 경우에 워낙에 유명하고 잘 가르치는 걸로 워낙에 유명하고 그러니까 무친대 교육은이라고 하시는데 무친대 교육은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만 이경민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열심히 하자. 아니 나는 그러니까 왜 토마토 얘기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왜 하냐면 아니 나 얘 스타 진짜 잘한다 생각. 얘 재능 있다니까. 아니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 얘 개인 화면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아 정말로. 왜냐면 얘 토스 하는 거 봤는데 아 잘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니 손이 존나 느린데 그 손 느린 건데 상관없는 게 중요한 거에 손 느린데 다 하더라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야, 네가 뭘 하라고 하는데 내가 네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프로게이머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보다는 내가 더 잘 알겠지. 이제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건 뭐냐면 마토는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모든 상황이 다 좋아져.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끝났고 이경민이 문제야 진짜로. 그러니까 내 결론은 뭐냐?
이경민, 김봉준, 토마토가 문제다. 셋 다 열심히 하면 된다. 혹시 경민이가 돈 안 빌려줬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잘 되면 좋겠어. 왜냐면 내 실친이잖아. 그래서 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쟤는 중학교 때부터 실친이라서. 조경우는 알아서 잘하던데? 어. 아, 조경우는 돈 빌려줘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아니 조경우는 돈 빌려줘서 그런 게. 아니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아 경민이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 왜냐면 경민이 저기 그 뭐야 경민이한테 돈 빌리는 거 딱 그때밖에 없었어. 그 프로게이머 때 국밥 사먹게 2만원만 좀 빌려달라. 어 그거밖에 없었어. 근데 돈을 왜 빌려주냐 내가 사줄게 해가지고 어 국밥을 진짜 농담 안 하고 일주일 다 사줬었어. 그래서 내가 경민아 내가 나중에 진짜 성공해서 내가 너 국밥 사줄게 나도 똑같이 사줄게 너는 국밥 안 좋아하니까 치킨 사줄게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저 새끼는 그게 문제야. 아니 그니까 바보가 소신을 다지면 진짜 그게 그만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쟤 진짜 바본데 소신을 가져. 제 얘기입니다. 야 토마토 이경민 잘해 진짜로.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잘해야 돼. 얼마나 좋은 기회야. 철구 형 밑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어 막말로 나도 난 아직도 철구 형 밑에 있고 싶어. 그 사람 알아서 다 해주잖아.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경민 토마토 걱정할 바에 무친데나 걱정을 해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시에 합방이기 때문에 지금 방종하는 게 아니라